그다음에 혹시 조금 더 투자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아, 네. 그리고 아까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금리 인상인데 무슨 성장주냐. 제약 방향은 별로 안 좋다고 하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가 지금 2010년 이후 저점권에 와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싸다라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채권 금리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채권 금리가 좀 슬로해지거나 멈추면은 이쪽에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봤더니 한국 국고채 3년물도 고점, 10년물도 거의 고점권에 와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성장주 그중에서도 실적이 좀 담보되고 있는 인터넷과 2차전지 쪽에 좀 매력이 한번 올 수 있다. 아,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막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로 없으신 분들, 좀 새롭게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업종을 바라보신다면 좀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성장주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제약바이오 먼저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PR이 높고 미래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구조적 성장주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따박따박따박 나와주는 그러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계속적으로 발산하는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실적이 딱딱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정성 플러스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왜냐하면은 아까 보신 것 같이 2차전지하고 인터넷은 연평균 10% 20%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 구조적 성장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아 몇 년 뒤에는 뭐가 좋아진대 몇 년 뒤에는 어떤 기술이 된대 뭐 메타버스 NFT 뭐 그런 쪽들은 성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성장에 있어서 이 성장 흐름이 45도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미진미진하다가 쭉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나 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으로서 어느 정도 담보된 인터넷과 2차전지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좀 불안한 흐름에 있을 때는 예. 실적, 업황, 기업이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성장주가 이게 예를 들어보면 네. 2020 야 지금 금리 인상기 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을 때가 2017년이거든요. 예.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IT였습니다. 네. 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업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 때 가치주다 성장주라는 평가보다는 실적이나 업황이 확실하게 좋은 쪽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2004년, 5년, 6년이었는데 이때는 철강, 조선, 화학, 에너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네. 좋았어요. 가치주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성장주였어요. 차이나 붐. 중국이 10% 성장을 할 때였거든요. 글로벌 공장으로서 막 공장 풀가동하고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그때 보면은 업황이나 실적만 놓고 보면 얘네들이 성장주였고 그 전 금리 인상기로 보면 IT 버블 때였습니다. IT 버블이니까 IT가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 금리 인상은 가치주 금리 인하는 성장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좋은 애들까지도 같이 움직인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적이나 업황이 담보된 종목들이 좋은데 그 안에 구조적인 성장주가 좀 더 많이 편입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기는 영업 실적과 성장입니다. 네. 아, 그런 기업 실적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 모멘텀과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기 때 주식시장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긴 한데 그때는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2017년에도 2018년까지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신흥국이 좀 밀리긴 했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이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나빠. 금리 인하가 좋아가 아니라 금리 인상기 때 펀더멘탈은 괜찮은가? 기업 실적은 좋은가? 업황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안 돌릴 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불안하게 좀 경계해서 바라보는 이유는 경제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는 경기가 계속 좋으면서 아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야 물가 아 경기 때문에 오르지 근데 그런 이게 선순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도렐리 이후의 경기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팀장님께서 그 슬라이드 한 장도 준비해 주신 게 그 네. 연초 이후에 네. 코스피 업종별 PE 변화율하고 이거 섹터 목표주가 네. 괴리율 요걸 정리하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가 정리를 해준 건데요. 네. 뭐냐면은 이익 변화율. 그러니까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 그리고 주가 변화율.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그런데 이익은 괜찮은. 네. 그리고 섹터 차원에서 괴리율. 목표주가랑 얼마나 괴리율이 있나 봤던 건데요. 그랬더니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인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IT와 가전, 건설, 에너지, 기계, 반도체, IT 하드웨어.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좀 많이 비슷해요. 네. 여기에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 다들 아시는 종목이긴 한데 인터넷, 2차 전지, 뭐 반도체 여기 뭐 1, 2등이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 표를 한번 보시고 아,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비싼 애들이에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비싼 애들인데 빨간 애들은 비싼 애들. 네, 비싸고 요 위는 파란색 애들이 싼 애들이에요. 그래서 싼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아마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거나 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7, 8월 달 정도까지 얘네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좀 정리를 하시고 아직까지 싸구나 하면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퀀트 투자라는 게 몇 가지 이렇게 지표로 네. 돌려 그 필터링 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보지도 않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퀀트하는 친구한테 네. 이런 팩터들을 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좀 추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네.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투닥투닥 하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여기 소프트웨어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둘 다 있고 IT 가전도 2차 전지고 에너지도 2차 전지예요. 네. 이게 2차 전지고 반도체는 1, 2위 업종 종목이 2, 3위로 랭크돼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자료 쓰자. 여기 대신증권도 있네요. 네. 이거는 많이 빠졌어기도 하고 저희는 좀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이쪽은 좀 아직 비싼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요 위에 쪽에 있는 파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매력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딱 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도 보고 진짜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퀀트로 딱 돌리니까 이게 딱 나오네요. 네. 진짜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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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빠졌다. 좀 등락은 있겠지만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이슈라든지 미국 나스닥 이슈들이 좀 있어서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격 갭을 메우는 차원에서의 반등 안도렐리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혹시 그 투자를 좀 지수 투자랑 종목 투자를 이렇게 한 반반씩 하시는 분이 네. 있다고 하면은 혹시 그게 적절한 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지수 투자 아니면 섹터별 투자 개인 종목 투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를 포션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저는 네.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종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업황이나 이런 것들 종목의 실적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분이라면 네. 종목 투자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종목 피킹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직접 피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누구 말 듣고 어디서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섹터 투자나 지수 투자 또는 금융시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식, 채권, 원자재, 환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에 투자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은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조정받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종목 투자는 개별적으로 내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스스로 된다라는 분들은 늘리셔도 되지만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개인 투자 하시면서 좀 들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좀 종목 투자를 좀 지향해야 된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환 얘기를 해주셔서 네. 지금 달러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것도 혹시 안도렐리로 가면서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네.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달,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4월 말에는 30%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지금 5%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는 조금씩 진정될 수 있다. 달러 인덱스가 더 세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좀 슬로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중국 경기,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금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난주부터 위안화랑 원화랑 같이 꺾였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나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 1250원 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은 좀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대형주나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당분간은 좀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경기 침체 이슈처럼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많이 떨어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뭐 그 이머징 마켓,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게 또 의견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큰 트렌드는 지금 경기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도 뭐 미국이든 어디든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 후년까지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한 7, 8월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 스텝에서는 저는 선진국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도 괜찮고 왜냐면은 미국 중국도 아니 그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성장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과정에서 중국도 좀 슬로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신흥 아시아 말씀하셨던 뭐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6, 7, 8% 성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매력도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한국은 왜 좋냐? 한국도 성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세안 쪽에. 중국 수출 비중이 1등이죠. 당연히. 근데 20%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고 아세안 지역의 수출 비중이 19%예요.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2등입니다. 네. 중국 다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는 중국보다 아세안 쪽이 수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때 거기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에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뭘 팔겠어라고 하시잖아요. 1등, 그러니까 수출 비중에서 1등이 디스플레이고요. 2등이 섬유의복, 섬유화학, 3등이 정유 쪽이고 4등이 반도체, 5등이 무선통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IT 비중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 소비 모멘텀을 가진 지역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좀 이탈해서 공장을 거기에 지으려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 트렌드에 있어서의 경기 불안,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난 뒤에는 저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팀장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에 그 소로스의 죄기성 이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 뭐 하는 건가? 이거는 각자 공부해야 되는 건가? 아, 쉽게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데 네. 소로스 책은 좀 네. 어려운 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분은 뭐 펀더멘탈 매크로도 잘 보시는데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최근 시장 흐름들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니 물가가 꺾여서 금리나 금리 인상 기대 불안감들은 좀 진정됐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 이슈가 들어와서 시장을 폭락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재기성 이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본다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2600이 깨지면 사야 된다. 지난주에도 2573까지 이렇게 쭉 밀렸잖아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2600선 바로 회복하고 7월, 6월쯤에 2700 회복, 7, 8월쯤에 2800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은 시간 싸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인스타그램 뭐 그런 쪽에도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드리니까 뭐 관심 있으면 와보시고 제가 솔직히 큰 그림으로 천천히 말씀드리면 좋죠. 그렇게 돼, 그러면 저도 여기 자주 안 나와도 되겠죠. 근데 아,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 그로 인한 영향력들, 그 영향력이 지금은 어떻고 3개월 뒤, 6개월 뒤는 어떨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맞아요. 바라보고 뷰를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향후 시장 전개 상황이나 경기 흐름들을 봤을 때 언제든지 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아요. 꾸준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좀 많은 사실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 앞으로 미래 일은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변수들은. 네, 그래서 저희 네. 누구지? 저희 그 펀드 매니저 분들에서 만나서 2021년 전망을 할 때 2020년 말에 2021년 전망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첫 질문이 그래서 코로나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모릅니다. 코로나19는 모르는데 영향력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변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슈로서 영향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도렐린을 보는 거고 다만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 파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저는 언제 끝날지 봉쇄출이 언제 풀리지 전망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망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저는 뭐 영향력으로서의 파장은 끝났는데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어느 정도의 덩치가 커질지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팀장님 저희가 이렇게 뭔가 더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아닙니다. 따름입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파도를 잘 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잔파도입니다. 네. 큰 파도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잔파도도 잘 타야 되고 큰 파도를 더 잘 타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파도를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파도를 잘 타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데 파도를 역행해서 움직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잔파도 큰 파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비중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잔파도에 있어서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서핑 한번 쫙 한번 네. 멋있게 하시고 큰 파도를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안 된다 그랬어요. 시장 그때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고 그러기도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2600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2600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600 왔으니까 이제는 사자. 근데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추세 반전은 아닐 수 있지만 10%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텝에서의 전략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또 돈 벌 수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큰 파도, 잔파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좋아지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좋아지는 자산이 뭘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보신다면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순간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군을 고민하신다면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내가 주식 시장만 바라보다가 조금 더 넓은 시장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더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번 기회에 투자 자산의 범위를 좀 늘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자산을 여유 이렇게 풀로 놓고 파도를 잘 타보다 보면은. 아마 5년 뒤, 10년 뒤에는 주식만 하셨던 것보다
좀 더 네. 수익이 안정성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팀장님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네.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